구원급에 부처님은 하염없는 길고 긴 세월 속에서 구원급 오래고 오랜 세월 속에 이갈 세간 운해해 하시고 이미 다 했다 없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세간에 있는 세상을 운해해 근심과 번뇌의 바다를 다 녹여 없앴다 말려 없앴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세속적인 고뇌는 없어요. 벌써 일찍부터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한량 없는 구원급에 이미 세속적인 세간의 운해, 근심과 걱정과 고뇌 이런 것은 다 없어졌다. 뭐 세속적인 그런 고뇌야 중생들만 하지 부처님이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졌죠 다. 보살도 그렇습니까? 보살도 걱정이 있다면은, 걱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저 어리석고 불쌍한 중생들을 제도할 것인가? 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리석어서 나쁜 짓 하고, 어리석어서 남을 괴롭게 하고, 어리석어서 공공횡령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리석어서 사기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런 짓 안 해요. 제대로 현명한 사람은. 그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아들을 꼭 그렇게 결단하게 해야 되냐. 그렇게 꼭 살아야 되냐. 그거 다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옆에 큰 대자 들어간 사람 아들들 막 다 이렇게 치고 누구 아들은 어디 갔고 누구 아들은 어디 갔고 하면 사진까지 계속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부각시키는데 미안해서 고리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거 다 어리석어서 그래요. 조금만 현명하면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많이 이렇게 살펴 관찰해서 순리대로 순리대로 살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역행하고 순리에 역행하면서 사니까 그렇습니다. 광벽 이진 청경도 하사 광벽 널리 열었다. 이진 청경도 진 뭔지죠? 번뇌를 진이라고 하는 번뇌를 떠난 청경도 깨끗한 도를 널리 열어가지고서 영유 중생 지혜빙이로다. 부처님은 결국 뭐야? 당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중생들을 현명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슬기롭게 살도록 하는 겁니다. 영유중생지혜는 영원히 영원히 중생들의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요 밝히려 빛날려 영유 영원히 빛나게 한다. 하루는 참 현명하게 잘 살았는데 오늘 환경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그런 대로 막 환경 생각이 나서 뭐 순리대로 내 복만 안치만 산다. 나에게 인연된 것만 안치만 산다라고 이렇게 좀 현명하게 살았는데 그만 내일 되면 또 이제 까먹고 그래서 영자를 쓰는 거 길영자 오랫도록 중생들에게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고 싶다 하는 게 이게 깨달은 사람 보살들의 자비심이고 부처님의 자비심이야. 그래서 여기 저 우리 등불도 결국 그 등이거든요. 그 등 똑같은 등이라. 그래, 우리 1년 등도 키고, 뭐, 인등도 키고, 초파일 등도 키고, 이렇게 내가 따로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초파일 등 치고 제일 아름답고 깨끗한 등, 제일 정성이 많이 들어간 등. 저 이름 등단 써놓고 보십시오. 얼마나, 능피도 잘 썼습니까? 우리 사경반도 솜씨예요. 그겁니다. 바로 영묘 중생 지혜등. 그건 사잖아요. 열애의 법신 시행광대하사 열애의 법신은 매우 광대하다. 넓고 크다. 열애의 법신 진리의 몸 이 말입니다. 열애의 진리의 몸은 시행광대하다. 시방변제 불가득이라 시방변제도 시방에서 끝까지 그 열애의 법신을 찾으려고 찾아봐도 가히 얻을 수가 없더라. 너무 크니까 어디까지가 열애 법신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여래님이, 부처님이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불교 상식으로는 어떤 고정된 형태로서의 여래, 고정된 형태로서의 부처님이 계신 줄로 그렇게 알아요.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게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해하고 또 뭐, 과거 무슨 그 금각사에 계시는 아미타불도 그런 대로 들어서 이해하고 아주 작게는 법당에 계시는 불상도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소견이 좁아져 있어 사실은.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진짜 열애 법신 심관계에서 실완된지 불가득한 이와 같은 부처님의 법신을 열애의 법신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만 그런데 우리는 그 안목이 그 매여 있어 가지고는 열애 법신이 관계에서 실완 변제, 시방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시방 세계의 모든 존재, 두두 물물이 그대로 여래의 법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고.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 진리가 없는 게 없어요. 진리가 있다면 그건 그대로 여래 법신이야.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 도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동파 같은 애들도 아 삼천초목이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란 물이구나. 저 흐르는 물소리가 그대로 열의 광장설법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눈을 뜨면 이제 그런 그 표현이 절로 나오는 거죠. 일체 방편 무한량 하시니, 그래서 일체의 모든 방편들이 한량이 없으시니, 묘광명천 지능이 이르다. 묘광명천왕이 그 지혜로서 능히 그 도리에 들어갔더라. 그러한 이치에 들어갔더라. 그 다음, 생로병사 우비고. 이거, 우리가 생로병사의 뭐 비밀도 있고 그런데, 그 이제 불교에서 에이 뭐 말하는 게 생로병사죠. 거기다 저 좀 더 보태 우비고야 근심 웃자 슬플 빚자 고통 못자 그것이 있어가지고서 핍박세간 무량허리라 세상을 세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세상입니다. 세상을 핍박하는 거야. 확 껴붙이는 거야. 살기가 힘들고, 늙으니까 참, 쪼그라지고, 뭐, 힘없고, 걸핏하면 뭐, 병들고, 그래서 결국은 죽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근심, 걱정,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생로병사 우비고야. 그것이 우리 인생살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핍박하고 있으면서 무장물이야. 한순간도 쉬는 시간이 없어. 뭐, 집안이 크면, 뭐, 곳곳에서 탈나죠. 한 곳에서 탈나고 고쳐놓으면 저쪽에서 또 탈나고 작은 아들 고쳐놓으면 큰 아들이 탈나고 큰 아들 고쳐놓으면 손자가 탈나고 손자가 고쳐놓으면 할아버지가 탈나고 한 집안만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한 집안만 하더라고. 그런데 부처님은 세상 사람을 전부 자기 가족으로 본 거야. 부처님 안목으로 세상을 전부 자기 가족으로 보니 얼마나 뭐 곳곳에서 탈이 많이 나겠어요. 한국에 고쳐놓으면 미국에 탈라고, 미국에 고쳐놓으면 아프리카에 탈라고, 아프리카에 고쳐놓으면 러시아에 탈라고. 끝없이 탈라는 거예요. 그냥 무자물이 잠깐도 쉬는 기간이 없더라. 세상사를 이렇게 환경처럼 아주 소소하게 잘 밝혀놓은 경전이 없어.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지혜로서 슬기롭게 헤쳐나가라. 그리고 지혜의 눈을 뜨고 보면, 지혜의 눈을 뜨고 보면 사실은 그대로가 완전하다. 안 먹으면 배고파야 되고 병들면 아파야 되고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거라. 봄이 왔으니까 지금 가을 왔잖아요. 봄 지나가고 겨울 지나가고 가을 온 거야. 머지않아서 곧 겨울이 온다고요. 이걸 마음에 제일만 우리가 흡수해서 받아들이고 있으면은 생로병사 우비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담할 거예요. 아 왔구나.
해가 졌구나, 해가 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듯이, 해 뜨고 지고 하는 것 수용하는 것처럼만 우리가 모든 우리 삶의 그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뭐, 그야말로 참, 태평성대죠. 대사임이서 실제 하시니 대사가, 대사는 큰, 우리 뭐 옛날에 조선시대 스님들 그 낮춰서 부를 때 대사하고 이제 유생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사실 이게 부처님을 보고 하는 소리가 대사. 큰 대자 스승 사자. 큰 스승. 이런 말이죠. 대사께서, 부처님께서 애니예요. 아주 불쌍해요. 중생들이 세간에서 끝없이 끝없이 고통 속에 시달리는 것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맹석호 다 제도한다. 중생 번뇌무진서원단 그렇죠. 번뇌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맹석호 다 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서원, 부처님이나 보살은 그 사실은 서원이 중요합니다. 맹석호 다 제거하십니다. 다 제도하려고 그렇게 서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다 제도되지는 않겠죠. 다 제도되지는 않지만 불자는 제도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영원히 보살행을 펼치는 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언제 그렇게 되겠어 하고 포기하는 삶보다는 끝없이 고통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희희 원력을 세우고 그 고통을 제도해 주려고 하는 그런 그 보살의 원력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진해광이 능 가교다. 무진해광 천대가 능히 가교 깨달았더라. 여러 환지 우소여, 불여 환지, 불여 환지,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환과 같은 지혜, 그 말이에요. 여환 비지, 자리 빗자를 넣으면 여환 비지가 되고, 여기는 이제 빗자가 이제 생략이 됐는데, 환과 같은 지혜야. 그건 걸린 바가 없어. 환과 같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면은, 그 마술은 참, 신기하잖아요. 부처님이 쓰시는 지혜도, 지혜와 자비도 마술사의 마술과 같은데, 없는 듯 하다가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서 또 없고, 그러면서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환 비지, 또는 여환 지, 그렇게 해요. 환과 같은 지혜다.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한 생각 일으켜서, 자비를 또는 지혜를 사용하려면 그때 어느 순간 일어나는 거야. 어느 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환, 환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어떤 자비심을 일으켜서 무슨 세상에 보탬이 되는 좋은 그 봉사활동을 하겠다. 좋은 행위를 한번 내가 하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그런 훌륭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것이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 해서 그런 어떤 현상을 자아내는 것. 그게 여환입니다. 환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걸림이 없으며, 삼세법의 신명 따라서 부처님은 삼세 법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법에 있어서 실명달이라 다 밝게 통달했다. 오입중생 심행중 하시니 그래서 부처님의 환과 같은 지혜가 중생의 심행중에 널리 들어가 중생들이 어떻게 사는가 중생들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그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일일이 다 관찰하고 다 알아. 그게 보입이야. 중생의 심행 가운데 늘이 다 들어가시니 차 선화천지 경계다. 이것은 선화천 천왕 선화천왕의 경계더라. 네 번째 개소이니까 저희가 앞에 나왔던 그 네 번째
서나 반음 천왕 구체적으로 하는 이름이 그렇죠. 전부 이제 천왕 이름을 모르게 생략이 됐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총기 변제에 불가득이며 총기의 끝이 가히 얻을 수 없으며 총기. 그 제목은 모든 것을 기억해 가진다. 우리가 다란이를 번역하면 총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란이를 총지라고 그렇게 하니까 뭐 신뢰도 대단하니 그러면 총명해지는 줄 알아. 그리고 다 기억을 잘하는 줄 안다고. 신뢰도 대단하니 그러면 그 어떤 실력으로 기억력이 없던 기억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신뢰도 대단하니 열심히 외우면 집중력이 생기잖아요. 반생보살을 부르거나 화두를 들거나 경을 보거나 무엇이든지 집중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집중력 생기는 데서 이 총기력, 기억력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지. 꼭 뭐 다란이를 외워야 기억력이 뛰어나고 그런 것은 꼭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다란이 하면 어딘가 우리가 신비감 있잖아요. 우리가 그 뜻도 잘 모를 분들은 뭐 신묘장구 대단하니까 하고 그래서 요즘 아주 신묘장구 대단히 외우는 그런 그 기도가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엄행자 최소한도 화엄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문제 그렇게 크게 현혹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면 좋죠. 하면 틀림없이 집중력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변제에 대해 영문이네. 또 부처님은 부처님은 총기도 끝이 없고 변제 설법하시는 그 변제도 큰 바다와 같아서 또한 다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화엄경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변제가 대해와 같아서 또한 발령이 없더라. 변제에 대해 능전, 천전, 교부는 하시니, 그래서 부처님이 잘 기억하는 총기력과 변제력, 이것을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는가? 능전, 천전, 교부입니다. 천전, 교부는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미묘한 법의 바퀴를 굴리려고 하는가? 아주 훌륭한 법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억력 좋고, 변제 좋고, 그래가지고, 뭐, 사기나 치면, 그, 뭐합니까? 부처님 법 잘 배워서, 그 훌륭한 변제를 가지고, 부처님 법을 전해야죠. 여기 보십시오. 능전 청정 묘법면, 청정한 묘법면을 능히 굴린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력이 또 마찬가지고, 어떤 지식력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 됐든 간에, 뭐 얼굴이 잘났고 건강하고 하면은 얼굴이 잘나고 건강한 거 그것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유효적절한가 나에게 덕이 되고 남에게 보탬이 될까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능전청정 묘법면 하는 게 좋아요. 부처님은 총지와 변제를 가지고 청정 묘법면을 굴리는 데 썼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가슴 속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잘 감지를 해서 그 능력을 부처님 법을 펴는데 쓰면은 그 복이 몇 백배 몇 천배로 불어납니다. 차시 대광지 해탈이로다. 이것은 대광 해탈입니다. 대광 천왕의 해탈입니다. 대광 대광명 천왕이요. 총기 대광명 천왕 이름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업성광대 묵은진을 어제 보무사에서 그 쇄신위원회 소위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밤새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은 불교가 바로 서고 종단이 바로 서고 할까 하는 것들 이제 의논을 하는데 저기 그 불교 TV에 성무스님 회장 성무스님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출가한 사람들
그 업덩어리가 모두 추가해가지고 업성광대문 문제. 업덩어리가 추가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야 돼. 옛날에는 뭐 한 10대 그죠? 나이 많아봐야 20대 초반에 추가했으니까 뭐 20대 초반까지 뭐 업을 지었다면 뭐 얼마나 지었겠어. 지금은 뭐 30대, 40대 뭐 이렇게 그냥 추가를 하니까 실컷 세속에서 업 지을 거 다 지어가지고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이제 업만 잔뜩 가지고 제대로 온 거야. 그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행자 교육에 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전부 업덩어리가 저걸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탄식을 하더라고요. 참 중생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명불에 있어요. 업력 난사이. 업은 참 불가사의한 힘을 가졌다. 업력은 불가사의한 힘을 가졌는데 업력. 업력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업을 잘 익혀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불업을 익혀야 되고 보살업을 익혀야 된다. 그래서 불업보살업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업하면 부정적으로 보는데 절대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선업 있잖아요. 악업도 있지만 선업 있잖아요. 중생업도 있지만 보살업도 있잖아. 동물업도 있지만 신선업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경계 불업이니 보살업이니 하는 말이 뭐 흔히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뭐 그 스님이 그 업덩어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업이나 보살업 덩어리라는 뜻은 아니겠죠. 여기는 업성 광대 무궁진, 업성은 광대에서 다 아니었다. 지혜로 강교하여 선 계시하시니, 그를 지혜로서 많이 깨달아 보는 거요. 그리고 그 스님이 가만히 그 행자들 뭐, 30대, 40대 돼가지고 출간 행자들 가만히 앉혀놓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참 기가 차는 거지. 지혜로 강교해서, 많이, 선 계시하시니 잘 계시, 가르친다, 이 말이죠. 어쨌든 그들을 그래도 업이 높도록, 업이 불업과 보살업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이제 업전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 우리가 이런 환경을 놓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업전환입니다, 업전환. 업을 우리가 전환하는 거죠. 이 환경의 그 맛을 아까 내가, 법문 중수건 여야 운기 장공이라 참 근사하잖아요. 그런 구절이라도 참 마음에 이렇게 물을 놓게 하면 저절로 우리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아리아식 속에 장식 속에 쌓여 있는 탁한 것들은 싹 정화가 됩니다. 깨끗이 정화가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환경에 맛을 드리고 환경 공부를 하는 이 시간은 참 내 자신을 위한 공덕 중에는 최상의 공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공덕 닦으려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무슨 공덕을 닦는 게 제일 최상의 공덕이냐? 우선 내 자신 속에 이러한 그 법의 물을 마시고 법의 우유를 마시는 이러한 노력. 이것이 이제 제일 내 자신에게 최상의 공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 강요하여 선 계시하시니 일체 방편 부사여 일체 방편이 부가사여하며 그렇죠. 부처님께서 업을 먹이는 그 방편은 말하자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 모든 방편이 부가사여하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업덩어리가 깨지는 수가 있고 그 얼음 녹듯이 차츰차츰 이렇게 녹는 경우도 있고, 또 봄이 오면은 응달에 있는 얼음은, 어느새 그 서서히 녹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녹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서 그냥 막 녹이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잖아요. 여신은 이와 같은 이치는 해천의 소유비로다. 해천. 부사의 해천왕입니다. 부사의 해천왕이 들어간 바다라. 전 부사의 묘공연하다. 전 불린다.
바퀴 전자가 있을 때는 항상 굴릴 전자가 이제 따라다니죠. 저 앞에서도 금방 있었잖아요. 능전, 청정, 요범는 할 때 바퀴 전자하고 굴릴 전자. 여기도 굴릴 전자가 앞에 있고 윤자가 끝에 있잖아요. 전, 부사의 묘범년. 불과 사이한 미묘한 법의 바퀴를 굴린다. 법문이란 뜻입니다. 부처님 법문하신 것을 이렇게 이제 법문을 굴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불교의 법문 마크 알죠? 팔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퀴 살이 8개가 되고 바퀴 모양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사실 차크라라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무기의 일종이에요. 나무로 큰 수레바퀴를 만들어가지고 높은 언덕에서 저기 올라오면은 큰 바퀴를 만들어 집중하는 바퀴를 만들어서 굴려버려요. 그럼 거기에 막 사람들이 깔려 죽도록 하는 그런 전쟁 무기 중에 하나다. 옛날에 기껏해야 그런 무기였거든요. 근데 법의 바퀴를 가지고 중생들의 번뇌를 전부 깔아뭉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법륜을 굴린다는 뜻입니다. 법의 바퀴로서 중생들의 번뇌 업을 전부 깔아뭉갠다. 다 파괴한다. 그런 뜻에서 전 부사의 묘법은 부처님의 법의 바퀴는 참 불가사의하죠. 그 법륜이란 결국 뭐냐? 현시수습 보리도라 그랬습니다. 보리도 수습하는 것을 현시한다. 보리도. 보리는 지혜와 자비입니다. 깨달음의 내용인데 깨달음의 내용을 좀 더 부연하면은 지혜와 자비 그것을 닦는 거예요. 그 닦는 것을 현시한다. 그럼 간단합니다. 불교가 뭐냐? 지혜와 자비를 닦는 것이다. 불교 지혜와 자비를 배워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불교다. 부처님은 그거 가르친 거예요. 전 법륜 전 부사의 묘법륜 하사 현시 수습 보리도 요 두 구절 요 두 구절 안에 부처님이 팔만 대장경을 통해서 법문하신 내용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보리도란 뭐다? 지혜와 자비를 말하는 것이다.